화강암이 강한 물살에 침식돼 곳곳이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에겐 아주 위험한 환경이다. 성과 없이 며칠이 흘렀다. 그러다 마침내 배들이 정박돼 있는 아수안 항구 맞은편에서 탐사팀이 다량의 독이 제품을 찾아냈다. 배에서 사용한 접시와 그릇들이었다. 모하메드는 로마 시대에 침몰한 난파선의 잔해라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화장품을 담는 병과 기름 램프, 머리가 없는 도기 인형 등이 발견됐다. 이어서 훨씬 큰 물체들이 발견됐다. 수심 6m 지점에 맷돌이 있었다. 수면 위로 올리는 건 쉬웠다. 공기를 채운 기구의 부력을 이용한 덕분이다. 하지만 고무보트에 싣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난파선의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만 대여섯 군데에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닻은 이보다 훨씬 컸는데 무게가 200kg이 넘었다. 모하메드는 이런 종류의 닻을 본 적이 있다. 닻의 연대는 그 모양으로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C'est pas pour un petit bateau, hein, ça.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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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ors l'époque, vous regardez. L'époque, ça va être selon ma typologie, c'est l'époque romaine. 닻은 많았지만 잔해나 화물은 없었다. 탐사할 지역이 워낙 방대해서 팀원들은 점차 확신을 잃어갔다. 며칠 후 탐사팀은 나일강의 다른 지류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아수안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은 고대 항구의 흔적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 지류의 최남단 지역은 거대한 화강암들에 둘러싸여 있다. 탐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잠수부 한 명이 물병을 요청했다. 그건 물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육중한 화강암 절벽 아래 수심 6m 지점에 채석장이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기둥 두 개가 발견됐다. 그리고 조각된 돌이
모래 위에 당당히 서 있다. 피라미드의 갓돌이나 작은 오벨리스크일 수도 있고 훨씬 큰 오벨리스크에서 떨어진 조각일 수도 있다. 안되나 빈빈? 빈빈아? 이거 한 몇 개 피우는 거 같아. الميزه بس ان هو في اربع تيمور اللي شاف هو في متر مجرد متر غرب العمود قريب جدا طب بس هو مدفون الجزء اللي فوق بس اللي باين والباقي في الرمل ظاهر منه حوالي 50 سم C'est excitant, oui, avec, avec l'histoire de Pyramide Dion, avec les deux colonnes, avec le bloc de construction en gris. C'est excitant et on verra. 갓돌을 모래바닥에서 파내는데 이틀이 걸렸다. 생각보다 깊게 파묻혀 있진 않았고 길이는 약 1m였다. 움푹 파인 부분은 다른 돌과 연결돼 있음을 암시한다. 탐사팀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갓돌은 내면이 똑같아야 하는데 이 돌은 내면이 똑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고민은 이튿날 비슷한 형태의 각석들을 발견하면서 풀렸다. 아주 놀랍게도 각석들 중에 일부는 거의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돌들은 묘역 입구에 세우는 작은 오벨리스크일 가능성이 컸다. 나일강에서 찾은 최초의 파라오 시대 유물일지도 모른다. 탐사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발견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